안녕하세요. 세나 영상은 오랜만이죠. 네, 지난주에 업데이트가 되고 초월 캐릭터 능력치가 많이 올라서 저레벨용을 한 판만에 잡는 분들이 좀 계시길래 저도 시도를 해보니까 1레벨용을 단판에 잡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레벨용을 단판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싱싱한 1레벨용을 골랐고요. 지금 1팀은 자동대랑 똑같고, 그리고 2팀 같은 경우는 에스파다가 38렙이 돼서 이렇게 젤론즈랑 자리를 바꿔줬고, 지금 루시랑 스파이크 대신 카론이랑 아리엘을 넣어서 기절 면역이랑 치명 패시브를 받은 상태고요. 자, 요 상태로 한번 레이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는 시간이 좀 길어서 제가 1.6배속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네, 수동일에서 울림을 먼저 사용해주고, 세인 스킬 위주로 이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세인 공격력은 2300 정도고요. 지금 약공이랑 치명이 같이 터졌을 때 스킬 막타가 4800 정도 들어가네요. 네, 평타도 약공이 터지니까 5400 정도 들어가고, 지크 같은 경우는 지금 34레벨에 공이 1600 정도인데, 앞줄에서 봉인 해제를 써도 데미지가 8000 가까이 들어가죠. 네, 세인이 또 이렇게 약공이 터졌고요. 아일린은 30레벨이고, 지크 같은 경우는 34레벨인데, 초월 패치 전에는 아일린이 더 스탯이 좋았는데, 지금은 지크가 훨씬 더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크 스킬 위주로 저렇게 사용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체력도 아일린이 600 정도 더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번 달 세나는 그냥 아일린을 받아서 아일린 스탯을 좀더 보강을 해줘야 될것 같네요. 일단 10만 점을 넘겼고요. 근데 지금 세인 같은 경우는 반반템을 끼고 있어서 반격이 잘 터지죠. 네, 행진가를 지금 두번 정도 사용을 해준 것 같고요. 초월 패치되고 체력이 높아져서 지금 덱을 제대로 갖춘 분들이라면은 광폭한 이후에도 한 1, 2턴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1팀으로 40만 이상 뽑는 분들도 생긴 것 같네요. 네, 요번 공격으로 15만 점을 돌파를 했고요. 네, 아직까지 면역 패시브는 안 풀렸죠. 네, 지금 아일린이 좀 불안했는데, 이렇게 힐을 써줬고요. 방금도 지크보다 아일린 체력이 훨씬 낮았는데, 지금 30 세나 같은 경우는 초월된 모험가들보다 스탯이 안 좋아져서 저렇게 불안한 상황이 나오네요. 네, 계속 세인이랑 지크 위주로 스킬을 사용하고 있고요. 네, 약공이 안 터져도 막타가 3700이 나오죠. 네, 봉인 해제가 또 이렇게 풀이 돌아왔고요. 제가 실험을 좀 해보니까 지금 제 덱으로 2레벨이나 3레벨 용도 시도를 해보니까 간당간당하게 체력이 남으면서 끝이 나서 제가 이렇게 1레벨용 영상을 올렸고요. 덱을 좀더 보강하면은 2레벨용 이상도 단판에 제압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네, 25만 점을 돌파를 했고요. 레이드에서는 아무래도 세인이 최강이다 보니까 이렇게 1팀이나 2팀에 꼭 이렇게 세인을 보호진영으로 사용을 하실 텐데, 초월 패치가 돼서 아무래도 점수가 많이 오르셨겠죠. 네, 30만 점이 다 돼가고 있고요.
이렇게 반격으로 30만 점을 넘었고요. 자, 이제부터 세인 패시브가 풀려서 3턴이 지난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버티냐에 따라서 점수가 조금 더 바뀌겠죠. 네, 울림이 풀려서 지금 5천 정도밖에 데미지가 안 들어갔고, 네, 아일린이 먼저 이렇게 누웠죠. 네, 33만 점을 돌파를 했고, 자, 지금 체력이 낮아서 아무래도 요 정도까지가 한계인 것 같네요. 네, 40레벨 모험가 두 명이서 이제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고요. 네, 요렇게 30레벨 세나랑 40레벨 모험가 같은 경우는 스탯 차이가 워낙 많이 나서 이렇게 마지막에는 40레벨 모험가가 남아있는 요런 상황이 나오게 되네요. 네, 이렇게 33만 6천 점으로 1팀은 마무리가 됐고, 네, 이제 에스파다 팀이 나왔죠. 네, 이 팀 같은 경우도 사기 진작 버프가 하나라서 이렇게 선 사용을 해주고, 이제부터는 에스파다 스킬 위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에스파다 같은 경우도 흡혈 보석을 끼우고 사용했는데 패치로 스탯이 올라서 그냥 보석을 승급해서 다른 옵션을 가지게 됐고요. 흡혈이 없어도 잘 버티더라고요. 네, 이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일 스킬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막기 패시브가 사라져서 체력이 조금은 더 잘 깎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초월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버티고요. 지금 아리엘은 광역인데 40레벨이라서 오히려 델론즈보다 광역 데미지가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아리엘 스킬을 쓰고 있고요. 네, 이렇게 평타로 40만 점을 돌파를 했죠. 자, 이제 10만 점 정도 남았는데, 자, 과연 제압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스파다 같은 경우는 반반템을 껴놨는데 반격 확률이 49%라서 생각보다 잘 안 터지고 있고요. 아리엘 자리에 레이첼을 넣었으면은 반격 데미지가 좀 더 나왔을 것 같지만 그만큼 크리가 덜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점수는 비슷하게 나왔을 것 같네요. 네, 38레벨이라서 데미지는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고요. 네, 아리엘을 넣어서 계속 이렇게 크리가 터지고 있죠. 네, 요번 스킬로 45만 점을 돌파했고요. 자, 5만 점이 남았는데 아직 광폭을 안 했죠. 이렇게 에스파다 위주로 계속 딜을 넣고 있고요. 자, 요번 스킬을 쓰면은 47만이 넘겠죠. 네, 2만 5천이 남았고요. 네, 용이 이제 점점 세질 때가 돼가는 것 같은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 5천이 남았고요. 자, 사기 진작을 다시 사용해줬는데 3턴이 지났다는 의미죠. 네, 이제 데미지가 세져서 약간 불안한 상태고요. 네, 일단 49만 점을 돌파했고, 이제 스킬 두 번만 써주면은 정리가 될 것 같네요. 네, 지금 델론즈가 누웠는데 에스파다가 아직 남아있고요. 네, 이제 막타 한 번 남았는데 제가 배속을 풀었고 신의 심판으로 이렇게 1레벨용을 제압을 했죠. 네, 깔끔하게 50만 점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네, 혼자서 이렇게 용을 제압을 하고 보상을 이렇게 받았죠. 로비로 돌아가서 소환권을 깠는데 역시나 5성이 나왔고요.
자, 지금 제 덱으로는 이렇게 1레벨용은 솔플이 무난하게 되는 편이고요. 자동으로 하면은 25만에서 35만 점 사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참고하시고 레이드를 하시면은 고득점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